안녕하세요. 일전에 보니까 이쪽 남미 살면서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좀 해달라 하시는 분들이 몇분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까? 그냥 켰어요. 오늘 그냥 켰는데. 그래도 일단 제일 관심 가는 게 그래도 여자 이야기겠죠. 여자 이야기. 아, 예전에 누가 한번 여자 이야기 좀 해달라고 그랬으니까 여자 이야기를 한번 할게요. 남미 여자죠,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남미 여자나 한국 여자나 기본적으로는 차이가 없어요. 제가 처음에는, 남미 여자들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지나다 보니까 이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오래 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같다. 다만, 그 여자들이 그 표현하는 방식, 행동 양식에 있어서는 다른 방법으로 나타나는데, 기본적인 여자들의 느낌, 우리가 좀 막연하게 생각하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누구를 사랑하거나, 질투하거나,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같아요. 그런데, 이따 표현 방법이 좀 다르게 나타나겠죠. 뭐, 질투의 표현을 좀더 강하게 한다든지, 뭐, 그날의 문화에 따라 좀 방법이 다른 거지, 기본적인 건 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남미는 여러 나라를 있었는데, 갔던 나라 중에서는, 남미에서는 그래도 이쁘다 하는 나라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사람마다 다 틀려요. 왜냐면 개인적인 경험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근데 저는 개인적인 경험으로 봤을 때는 이쁘다 하는 나라는 콜롬비아. 그리고 베네수엘라 여자들이 이뻐요. 제가 있던 나라 중에서, 그리고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 왔던 분이 하는 얘기들 보면은 나라들이 주로 이쁜 나라들이 아르헨티나 좀 이쁘다고 하고, 그리고 오히려 멕시코는 오히려 안 이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멕시코가 좀 이쁠 줄 알았는데 멕시코 갔던 사람들이 오히려 별로다라고 많이 얘기하더라고. 오히려 콜롬비아가 훨씬 낫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공통적으로 나오는 나라들이 남미에서는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그 정도? 그리고 브라질도 괜찮고, 또 나오는 나라가, 칠레. 근데 어쨌든 간에 요 다섯 나라 중에서라도 제일 상위권에 속하는 나라가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요건 어쨌든 대부분 상위권에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이쁜, 뭐 여자를 보고 싶은 생각이 계시면 요 나라를 중심으로 먼저 여행 스케줄 잡는 게 좋겠죠. 아, 그리고 또 한국 사람들은 너무 급해요. 오히려 급하다는 표현이 반반이 들어가는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너무 바보 같아. 아니면은 너무 좋은 말로 하면 너무 순수해. 왜 그런지 내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한국 사람들이 그런 케이스를 많이 봤어요. 남미 여자를 채팅을 해서 많이 만나잖아요. 그럼 채팅상으로는 뭐 예를 들어서 뭐너 부모님 모실 수 있어?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할수 있어? 이런 얘기들 채팅하면서 많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채팅상에서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얘기를 하지. 난 그런 거 싫어하는 애들은 거의 없잖아요. 다 그럴 수 있다고. 그리고 또 대부분 채팅을 그렇게 오랫동안 한국 사람하고 유지하는 여자들은 대부분은 어떤 남미에서 한국 사람에 대한 한국 문화에 대한 환상을 가진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말을 너무 쉽게 믿고 마치 나는 오랫동안 채팅을 해왔기 때문에 이 여자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고 믿는 거예요. 물론 아닐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해요. 왜냐? 첫째, 이쪽 문화를 모르고 이쪽 사람들의 감정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채팅만 했고, 채팅만 한 상태에서 어떤 믿음 관계를 갖는다? 그건 위험할 그 여지가 많겠죠, 당연히. 거기다가 또 예전에 영상에서 한번 있긴 있겠지만 결혼까지 바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 또 거기다가 뭐 쉽게 돈을 보내주는 사람들, 그뭐 일부러 이렇게 선물 한두 개 정도 해주는 거야. 뭐 그럴 수 있겠죠. 생일날 선물해주고 뭐 해주고 그런 거는 뭐 어느 나라나 그럴 수 있는 건 당연한데, 지나치게 거기에 대해서는 기대감, 환상, 이 여자가 가면 나를 바로 뭐 해줄 것 같이 이렇게 굉장한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이렇게 왔던 사람들, 여행 왔던 사람들도 보면은 이런 채팅상으로 만나가지고 뭐 내가 갈 테니까 만날게, 뭐 만나자 하는 애들도 당연히 있겠죠. 근데 실제로 만나면 또 상황이 또 달라요. 또 만난다고 안 나오는 애들도 많고, 또 만나서 막상 만나보면 사진하고 다르고, 또 막상 만나서 보면 또 이상한 그런 쪽이고, 또 막상 만나서 얘기하다가 좋은데 이제 먹튀하는 애들도 아니면 또 남자가 막말로 또 그런 데 가자 그러면 뭐 가자 그래서 갔어. 갔는데 그 가서 호텔에 가서 돈 달라고 그러는 애들, 별의별 애들이 다 있거든요. 뭐 여기 오래 살아보신 분들은 내 말에 분명히 그 동의를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모르는 한국 사람들은 대단한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남의 여자 얘기 나온 김에 이제 또 한번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거는, 한국에 계신 분들이 좀 남의 문화를 모르신 분들은 친구를 사귀고 많이 알아두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좀 더 깊은 관계를 갖고 싶은 대상일 경우에는 꼭 와서 만나고, 그리고 또 그 집도 찾아보고, 또 그 사람 실제로 일하는 장소도 뭘 일하는지도 보시고 확인을 다 하시라는 얘기죠. 뭐 엔조이 하시려면 뭐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냥 밥 한 끼 사주고 뭐 둘이 마음 맞으면 가는 거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밥 한 끼 사주고 바로 그날 그렇게 되고 그런 애들은, 아 글쎄,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별로 추천해주고 싶은 여자들은 아니에요. 그냥 엔조이 상태로 만나고, 적어도 몇 번을 만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서로 안 상태에서 뭐 그렇다면 뭐 좀 이해가 되는데, 뭐 첫날부터 막 그냥 그런 애들은 한국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해픈 애들이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첫번에 가는 애들은 다 해픈 애들이에요. 그렇게 보시는 게 거의 95% 이상은 맞을 거예요. 자, 제가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좀 너무 환상을 갖는 경우가 있으니까 조심을 하고, 남미 여자, 아까 저 또 이쁜 나라들 얘기했었잖아요. 이거 이제 중미에는 이제 중미 나라는 다 있었어요. 미국하고 남미하고 중간에 있는 나라들, 중미. 거기 나라는 제가 다 있었거든요. 근데 그 나라 중에서는 제가 예전에 한번 영상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니카라과 애들이 제일 낫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그 중미 애들이 마야 문명이죠, 마야? 남미가 잉카고? 그렇죠. 남미가 잉카고 중미가 마야일 거예요. 거기 애들인데, 저 원주민의 그런 특성들이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좀 땅따라고 좀 원주민의 그런 얼굴 형태가 좀 많이 남아가지고, 중미 애들은 비교적 남미에 비해서는 일단 외모는 조금 떨어져요. 제 개인 느낌이에요. 다 사람마다 들리니까. 물론 거기도 이쁜 애들이 있죠, 당연히.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니카라과가 제일 낫어요. 그리고 또 오늘 좀 그냥 그 제가 이거 켰기 때문에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또 옛날 영상처럼 두서없이 얘기할 거예요. 앞으로 영상도 이렇게 두서없이 하는 영상들을 좀 올릴 거예요. 아, 그리고 또 남미 여자애들에 대해서는, 남미 일단 솔직히 오시면은 그쪽 뭐 나이트장이나 뭐 클럽이나 이런 데 가서 여자들 만나면 상당히 쉬워요. 그건 또 사실이에요. 그거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표현해 드리고 싶어요. 이쪽 남미가 일단 못 사는 나라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이 만약 클럽에 갔어. 그러면 한국 사람이 경제적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얘네들이 약간 우러러보는 면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만나면 굉장히 쉬워요. 그건 사실이에요. 클럽에서 만난 애들은 특히. 그런데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이제 그 이쪽 남미 애들을 두둔하는 게 아니고 서로 공평한 입장에서 보자 이거죠. 옛날에 한국에 못 살 때 7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때 미국 애들이 나이트장을 갔어요. 그러면 한국 여자애들 그때 막 그 젊은 애들 한국 그 나이트장이나 클럽 같은 데 가면 미국 애들 보면 막 그때 막 난리 났잖아요. 그게 그 미국인 그 한국 강사가 막 영상도 띄우고 막 한국 여자도 너무 쉽다 막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지금 상황이, 그때 당시에는 한국 여자들이 못 사는 나라, 우리가 못 사는 나라니까 미국 애들 보면 막 환상을 가지고 미국 강사들 보면 막 그냥 그 쉽게 갔듯이 여기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한국 남자들 보면 잘 사는 나라, 그 발전된 나라에서 온 나라, 돈도 많은 사람이 만났다? 그러면 더군다나 지금 또 더군다나 K-POP까지 있잖아요. K 한류 거기까지가 있으니까 더 심하죠. 쉬운 건 사실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한국 사람이 너무 환상을 가지면 안 된다. 같은 얘기예요. 좀
지속적으로 좀 만나면서 확인하고 확인하면서 그 여자를 판단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어쨌든 간에 이 남미 여자를 제가 얘기하면 한국 여자, 그 남미 여자를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제가 외모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일단은 남미 여자들이 젊을 때 먹어주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 일단 얘네들이 쌍꺼풀이, 일단 쌍꺼풀이 있잖아요. 쌍꺼풀이 있고 다 이목구비가 뚜렷해가지고 일단 한국 여자들에 비해서는 일단 20-30% 먹고 들어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이제 결혼하고 나이가 먹을수록 빨리 노화가 돼가지고 한국 여자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미모가 확 빨리 떨어져요. 더군다나 애 낳으면 더. 그런 점도 감안하시고,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요즘에 최근 들어서 이제 이쪽 남미 여자들하고 채팅을 하고 뭐 친구를 사귀시는 분들 많은데, 이게 이제 채팅하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채팅하고 이렇게 만나는 그런 대화의 관계하고 실제로 만나서 애인의 관계하고 또 틀리고, 애인의 관계에서 또 막상 사는 동거해지는 같이 결혼해서 사는 관계는 또 100% 틀려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한국 사람하고 이 남미 여자하고 결혼한 사람 중에 대부분 90% 이상이 깨져요. 왜냐, 그거를 적응을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걸 유지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또 적응한 사람조차도 그거를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뭐 요즘에는 한국 사람들끼리도 이혼 많은데 더군다나 외국 사람하고 하면 더 힘들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남미 여자하고 먼저 결혼을 하는 것보다는 이쪽 이민이나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쪽 와서 사실한 얘기죠. 살고 한 달이든 6개월이든 뭐 1년이든 사시고 어학도 공부하고 또 많은 또 남미 여자들도 경험을 하셔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먼저 뭐 다니다 보면 많이 만났겠죠. 그러면 그런 애들 중에 얘네들 좋은 애들 괜찮다, 나 두세 명 추려가지고 집중적으로 걔네들 만나면서 확인하고, 그러면서 진짜로 내가 좀 얘만큼 믿어도 좀 될 만한 애들을 한 명 정도 선택을 딱 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그게 100%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겠죠.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도 너무너무 아까 얘기했듯이 막 쉽게 막 환상을 가지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그냥 영상을 갑자기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두서없이 남미 여자 얘기했다 해드린 거고, 또 제 경험이나 썰에 대해서 듣고 싶은 얘기 있으면은 또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런 경험치나 혹은 제가 그 다른 사람한테 들은 얘기나 그런 거를 있으면은 그런 얘기를 또 중점적으로 또 생각, 뭐 갑자기 하고, 갑자기 그냥 두서없이 하거나 아니면 뭐 좀 정리해서 하거나 이렇게 찍어서 좀 영상을 또 올리도록 할게요. 자, 뭐 특별하게 또 더 이상 할 얘기는 없네요. 뭐 제가 영상을 여기까지 줄이고, 또 할 얘기 갑자기 생각나면은 제가 이렇게 또 두서없이 영상 켜고 두서없이 얘기를 할게요. 그래가지고 듣는 분들이 좀 정신 없을지 모르지만 좀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게, 그냥 그 둘이 만나가지고 그냥 그 뭐 술 먹다가 한 사람이 횡설수설 하듯이 그런 얘기 이렇게 막 썰 푸는 형식으로 그렇게 할게요. 저도 영상 만들기 편하거든요. 자, 그럼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또 듣고 싶은 얘기 있으면 또 댓글 남겨주세요. 그러면 또 제가 생각해 볼게요. 자,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